목포항에서 뱃길로 2시간 30분 바다 너머 아득한 거기 붉은 보석 같은 섬 하나가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이야 이게 오늘도 관광객이 참 많으십니다. 여기가 바로 홍도인데 1년에 20만 명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연속으로 이 큰 배가 두 대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 홍도가 무슨 구경거리가 이렇게 좋은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홍도를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귀한 섬 홍도. 유행가 속 여인처럼 사연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홍도는 울지 않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홍도를 만나러 오늘 오빠가 갑니다. 한반도 서남쪽 끝 붉은빛의 바위섬 홍도가 있습니다. 선착장 입구부터 싱싱한 바다 냄새가 육지 손님을 반겨줍니다. 아유 여기 좀 보십시오. 이거 뭐 풍요로운 해산물 있습니다. 이것입니까? 크기부터 차원이 다른 이 녀석들 전복과 해삼입니다. 아이고 이만한 해삼 있어요? 예예. 이 직접 잡으셨다고? 예예. 홍삼. 홍삼. 바로 홍삼. 해삼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홍해삼입니다. 산삼을 먹는 거네. 그냥 바닷삼을 먹는 거예요. 산삼을 먹으면 산삼 하나 먹은 것 같아요. 서울 가서 또 기운깨나 쓰게 생겼네. 도착하자마자 싱싱한 해삼 전복회 한 접시부터 받아들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뱃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건 바다에서 나는 삼이니 오직도 가지. 이거 잡으시면은 산에 산삼 하나 먹는 것 같아. 아유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너무 딱딱해. 참으로 딱딱하구만. 아니 그래도 홍삼도 좋답니다. 약도 되고. 해삼은 피부에 석회질 뼈 조각이 있어 씹을 때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래될수록 늘어지고 물이 생긴다고 하니 딱딱하다는 건 신선하다는 증거겠죠. 제가 여길 30년 좀 넘었나 그때 수사반장 찍느라고 여기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런 근대 건물이 하나도 없었고요. 초가집은 아니더라도 아주 낡은 집이 몇채 있었던 걸로 기억돼요.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어디 동굴로도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빛은 여전하고 산빛도 여전한 것만 전체적인 경관은 좀 많이 달라졌네요. 그새 관광지로 변한 홍도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내려있나고 귀를 기울이면 젊은 날의 꿈이 네, 홍도를 유명하게 만든 건 바다 위를 수놓은 이 기암괴석들입니다. 작은 사기 솟아 해바라기처럼 힘차게 솟아 소나기 내리면 이게 사람이 만드는 조각품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이 자연이 만들어낸 참 작품입니다.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가 깎아내고 상처낸 자리마다 하나하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태풍에 부모를 잃은 일곱 남매가
바다로 돌아가 바위가 되었다는 슬픈 여 바위처럼 애틋한 사연과 전설을 품은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광지가 된 1구 마을과 달리 2구 마을은 아직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를 맞춰 마을 해녀들이 바다로 나서는 모습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물질을 할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열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때를 놓치면 낭패입니다. 마을에 남은 해녀는 모두 9명.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떠났지만 50대 젊은 해녀들이 여전히 홍도바다를 지키고 삽니다. 요즘은 물질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돈이 제법 되는 해삼과 전복이 한창 제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물 밖에서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홍도바다는 맑고 투명한 청정해역을 자랑합니다. 보통 수심이 10m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해삼은 줍고 전복은 캐고 1분 남짓 분주하게 바다를 누빕니다. 암초나 바위 틈에 붙어 사는 전복은 캐려면 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모래 진흙 속에 숨어 있는 해삼은 잡기는 쉬워도 눈에 잘 띄지 않아 찾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아무리 숨이 모자라도 참아야 합니다. 이야, 이게 제대로 월척을 캐셨네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가 휘파람처럼 들린다죠. 그 수고로움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가득한 해삼 전복들을 보니 절로 휘파람이 나올 법도 합니다. 속이 꽉 찬 것이 전복 하나면 요기가 되겠는데요. 전복 잡으러면 보약을 안 먹고 이것이 보약이요. 나 이 전복만 먹고 보약을 안 먹고 사요. 아니 보약을 먹고 좋은 것이요. 서너 시간 물질도 거뜬히 버티는 건 다 이 해삼 전복 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이야 뭐 많이 잡으셨네. 아이고, 이야, 이만하면 제 얼굴만 해요. 이야, 엄청나구만. 이게 누가 잡았어요? 오늘의 장원이 누구야? 제가요? 이야, 역시 몸이 홀쭉하시니 깊이 물에 들어가셨구만. 네. 아유, 이게 홍삼. 이건 무슨 삼이지? 이거는 저 흑삼이고, 흑삼. 이건 홍삼이에요. 홍삼. 홍삼이 더 말랑말랑하네요. 그렇죠. 야, 이건 아주 꽃처럼 이쁘네. 이걸 이 물속의 수삼, 인삼, 그죠? 바다의 산삼. 바다의 산삼. 에이, 뭐 갖다 줘야 돼. 뭔가 왔어? 멋지 않을까 이게 오늘은? 야, 이게 해삼 무적에 잡으셨네. 선생님, 홍합 다 말라고요. 대한민국 맛있는 게 대역 있네. 이거 나는 비싼 거 들고 가려면
어이구, 이거는 왜 이렇게 무거워? 돌덩어리야? 갑시다. 돌덩이처럼 무거워도 해녀들에게 이만한 복덩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귀한 복덩이라 제 손으로 잡고도 쉽게 밥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뚝딱에서 잡았던가? 옛날 사람들은 이것도 못 해먹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제일 이제 귀한 손님이 오실 때 해산물회를 치죠. 제일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만이 해산물회를 치죠. 크고 좋은 건 언제나 육지 사람들 차지였습니다. 값이 떨어지는 작은 녀석들로 만들어 먹던 음식이 해삼물회였는데요. 해삼에 갖인 채소를 넣고 새콤하게 식초로 맛을 냅니다. 안 여고 여 고춧가루 좀 쳐야 맛있어. 그런데 보통 생선 물회와 다르게 고추장이 아닌 고춧가루를 쓰고 따로 소금 간을 하지 않는다는군요. 간을 넣어야 돼. 소금을 안 내야 돼. 그리고 이 자체에서 짠물이 나와가지고 간이 딱 맞아요. 이것에다 먹으면 술 안 취해. 완전히 짱이요 짱. 이렇게 맛있다요. 맛있어. 잘 쳐졌다. 그나마도 손님상에나 올리던 귀한 음식이었다는데요. 쌉싸한 해삼과 새콤한 촌맛이 어우러진 홍도의 여름 별미입니다. 해삼을 끓는 물에 데치면 딱딱함이 사라지고 꼬들꼬들하면서도 식감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대접을 받은 딱딱한다 그러면 잡고 되는 거 대접을 받아야 돼. 통기름으로 여기다 맛있겠네 오늘. 데친 해삼을 고추장 양념한 돼지고기와 함께 볶습니다. 돼지고기도 섬 사람들에게 귀하기는 마찬가지니 이건 역시 아무 때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잘 못 먹지. 이제 특별한 손님 왔을 때 이렇게 해드리지. 우리도 직접 잡아도 우리도 이렇게 못 해먹어. 된장 조금만 갖고 싶어. 가진 거라곤 바다밖에 없는 가난한 섬에서 맨몸으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해녀들에게 바다에서 얻은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딸만 셋 있으면 그 집에 부자라고 정도 부자랄 정도로 전부 그때부터 저 해녀를 했었죠. 15살만 넘으면 그때부터 해녀를 했었어요. 이거 자동으로 안 하면 밥을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때는 엄청 추웠죠. 바다에서 나오면 그냥 살이 팍 이렇게가지고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추웠었죠. 요즘은 그래도 그냥 잠수복이 있으니까 다 했어. 그래도 나와서 이제 시간 수도 많이 하고 덜 춥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아주. 해삼과 전복을 함께 놓고 된장국을 끓입니다. 된장국에 해삼 전복이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만 만들기 쉬우니 젊은 사람들은 자주 끓여 먹곤 한다는군요. 아까 해삼 그냥 넣었답니다. 저다가 물 조금 썼을 때 섬 어디에나 흔하게 자라는 홍합은 쓴새가 많은데요. 기름에 볶아 물을 우러낸 뒤 쌀과 섞어서 밥을 지으면 이게 또 별미라는군요. 밥 한번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던 때를 생각하면 참 눈물 나는 음식입니다. 산 것이 어찌 가겠어요. 여기서 이 망망대 같은 데서 사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생각도 뭐하러 이것을 내가 배웠고 이것을 할까 하고 그 생각을 얼마 안 자요. 물속에서도 그 생각이 얘기하면서도 떠올라요. 물속에서 재밌게도 살아. 예, 네, 그런 대로 우리끼리 우리 나름대로 향긋한 홍합 향이 골고루 배인 홍합밥입니다. 살아온 날들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해삼 전복에 홍합까지 밥상엔 섬에서나 누릴 수 있는 호사가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해물 중에 맛있는 건 제일 올라왔네. 이게
이게 해삼 시켜라고요? 해삼 무회예요. 무회 시켜라고 그러는데 그러죠? 예, 무회. 근데 이게 해삼이 그렇게 생명력이 강화되죠? 예, 예, 예. 이게 끊어져도 또 끊어지는 것만큼 산다. 잘 예, 자라나요. 해삼은 생명력이 강해가지고요. 여기 잘라 이렇게 점점 잘라도 빨라서 물에다가 던져놔도 다 살아요. 예. 이야. 그러면 열토막으로 잘라도 다 버리면은 열토막이 다 예, 살아나요. 각각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 예.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은 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기고 강한 생명력이 이 홍도 해녀들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또 못 잡을 줄 알았더니 싹 들어가시네요. 해녀 하면서도 겁나 배가 많이 고프고 그래요. 한 4-5시간 작업을 하면 그런데 배가 많이 고프면 올라가고 한두 개씩 까서 먹고 그러죠. 그러고 그걸 이제 시장육으로 하고 뭐 그런 것밖에 먹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천혜 자연이 주는 큰 선물이에요, 그죠? 어? 자연이 준 선물 덕분에 홍도는 제법 부유한 섬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삼은 홍도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살아있는 해삼을 팔기도 했지만 육지로 나가거나 중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멀리 바다를 건너가려면 해삼을 말려야 했습니다. 말린 해삼을 만들기 위해선 내장을 빼내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끓는 물에 삶습니다. 해삼은 삶으면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데요.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도둑마저으로 똑같아. 아니야, 줄어들었을게. 양이 줄어들었을게. 해삼이다. 가만히 그래요. 이래갖고 또 이제 중국을 설명하자. 삶은 해삼은 식혀서 소금 염장을 하여 하루 정도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끓는 물에 삶은 뒤 또 하루를 말립니다. 그렇게 삶아서 염장을 해 말리기를 세 번 정도 반복해서 건 해삼을 만듭니다. 소금 염장을 하지 않고 바닷물에 삶기도 했다는데요. 완전히 마른 해삼은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단단해집니다. 흔히 해삼 요리를 할 때는 대부분 이 건해삼을 불려서 사용합니다. 제대로 아주 100% 건조된 것은 딱 던지면은 고무같이 뛴 것이 아니라 땅그랑땅그랑 소리가 나요. 건해삼은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된다고 하니 바다의 인삼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 봅니다. 해삼을 말린 것을 약재로 많이 쓰는데 자삼이라든가 광삼이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신장을 보강해주고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죠. 우리 옛 한의서인 본초구원에 의하면 오장육부를 윤택하게 하고 정력을 북돋아주면서 수분대사에 효과가 있다고 했죠. 영양학적으로 봐도 단백질이 우수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도 좋은 해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 해삼을 만들 때 나오는 내장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해삼 내장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이 좋아 젓갈을 담기도 하고 참기름만 둘러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일본에선 고노하다라는 이름의 고급 음식이라고 하죠. 해삼은 말린 것이 날것을 먹는 것보다 영양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말린 해삼은 불린 다음 데쳐서 사용하는데 맛이 담백해 어떤 재료나 조리법과도 잘 어울린답니다. 흔히 해삼하면 중국 전통 음식으로 떠올리지만 우리 밥상에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해삼을 이용한 음식이 다양하게 발달해 왔습니다.
몸에 이로운 해산물이니 당연히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올랐습니다. 성종원 일기를 보면요, 고종이 대왕 대비 생신잔치상에 해삼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삼탕은 옛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말린 해삼을 불린 다음 데쳐서 사용하는데 다진 고기와 두부로 빚은 고기완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버섯 등 채소를 함께 넣고 맑은 육수를 부어 끓입니다. 이 해삼탕은 궁중이나 반가에서 보양식으로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황제에게 대접하는 팔진미에 반드시 해삼 요리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전통 요리인 해삼탕과는 다릅니다. 네, 중국의 해삼탕은 돼지고기와 여러 해산물을 채썰어서 볶은 뒤 그 녹말물을 걸쭉하게 만들어 먹는 요리를 뜻하는 반면 우리나라 문헌에 나오는 해삼탕은 소고기와 채소를 넣고 한 대 끓인 그 맑은 국을 뜻하는 보양 음식입니다. 해삼을 반으로 갈라 속에 다진 고기를 양념해 넣고 실로 동여맨 후 쪄내는 해삼찜도 대표적인 궁중 요리입니다. 1800년대 조리서인 시의 전서에는 홍합과 해삼으로 만드는 해삼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홍합과 해삼을 각각 고기완자 사이에 넣고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풀어 입힌 다음 지져내는 오래된 전통 해삼 요리입니다. 최근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해삼에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니 일찍이 바닷속의 삼이란 이름을 붙인 선조들의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망망대해가 가로막은 이 작은 돌섬에 사람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것은 결국 바다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으로 해삼을 싣고 가던 배가 중간 기착지로 삼은 것이 당시 홍이도라고 불렀던 이 홍도였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붉은빛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아름다운 섬을 그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홍도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기록상으로는 1678년 조선숙종 4년경 이렇게 돼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청나라와 우리나라가 교역을 할 때에 이 홍도섬이 증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 바람을 피하는 항의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 그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 상선들이 여기 정박하면서 볼 때에 해산물이 풍부하거든요. 고기도 많고 해초도 많고 그래 여기도 과연 사람이 살만한 섬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사람이 이제 입도하에 살게 됐었죠. 홍도는 유배지였던 흑산도보다 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먼 외딴 섬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었던 건 풍성한 바다 어장 덕분이었습니다. 맨 처음 홍도에 들어와 정착해 살기 시작한 사람은 제주에서 온 고씨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읍 출신은 홍도의 최초 주민인 제주고씨 11대 손입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조읍에 나선 고읍 출신은 섬에서 나고 자라서 평생 어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미리 쳐놓은 그물에 불구스름한 고기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볼락의 일종인 열기입니다. 많이 걸렸더니 금살이 안 보여. 이게 금살이었는데 금살이 안 보여. 야, 이게 옛날에 선조 때는 이걸 불보려고 해서 햇살에 불 봐서 불보려고 하다가 예.
열기라고 열기 지금부터 열기라고 열기. 또 다른 그물에는 전혀 다른 녀석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여기가 같은 지역이어도 위치가 틀려 거기 사는 자리가. 바닷속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것 같지만 물고기들도 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그물을 치고 끌어올리는 일보다 잡은 고깃대를 떼어내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자칫 그물이 손상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많이 잡았어요. 아, 네. 물대치기로 많이 잡 다른 배는 못 잡았어 지금. 피곤하니까 몰라. 거기 많이 잡히면 거기 거부가 거기 못 잡히면 너무 속상하죠. 아, 네.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식사는 거르기 일쑤입니다. 잡은 열기로 아침을 대신하실 모양인데요. 배 위에서 먹는 이 열기 회맛,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이렇게 피곤한 일할 때 바로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장 같은 손으로 그냥 이대로 먹는 것이 그 맛이 훨씬 맛있어요. 막내 아들이 함께 배를 타기 시작한 뒤로는 고기가 덜 잡혀도 힘든 줄 모릅니다. 수고했나? 네. 이제 와요. 고기 많이 잡았어. 네. 오늘 많이 잡았네. 잘 있어. 고기 많이 잡았어. 열기는 잡는 즉시 손질해 말리거나 냉동에 두었다가 팝니다. 그런데 이분 아까 선착장에서 해삼 전복을 파시던 바로 그 해녀시군요. 고기가 너무 손을 많이 더 맛이 없고 적당히 고기에 딱 한입 맞아야 하고 맛있게 너무 싱거도 맛이 없고. 남편은 고기 잡고 아내는 물질하고 그렇게 잡은 해산물들을 팔아 자식 키우며 사는 게 섬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으니까 팥장 말려갖고 구포레라고 있어 포레. 그 포레 속에다 이렇게 딱 말려서 딱 이렇게 살짝 포레 한 도금 넣고 또 고기 한 도금 넣고 차차 그렇게 넣고 여름 지어서 누룰하게 지름이 그 속에서 나. 그럼 그대로 내가 또 쪄먹기도 하고 쪄먹었어. 끓어도 먹고 팍 고마는 지리같이 끓으면은 먹이 퍽퍽 일어나면서 이렇게 시래가 맛있었어 그때는. 열기는 생것은 매운탕을 주로 끓여 마른 것으로는 맑은 국을 끓여 먹습니다. 겉은 붉은 빛을 띠지만 끓이면 이렇게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와 시원한 맛을 냅니다. 남편이 고기 잡는 사이 아내도 물질을 다녀오신 모양인데요. 큰 것은 팔고 작은 전복은 몇 개 남았습니다. 영도 전복은 그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싹 수술을 안 닦아도 돼요. 지금은 얼어서 안 되지. 전복을 그대로 썰어 회로 먹어도 좋지만 채소를 넣어 새콤달콤하게 초무침을 해도 맛있습니다. 전복을 바다의 웅담이라고 한다죠. 몸에 좋은 거라면 성게도 빠질 수 없죠. 아니 이 정도면은 겁나 많이 든 것이에요. 이 정도면 알을 중요한 거지 딴 것은 다 그래요. 많이 잡히지도 않는데다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밥상에 오르기 힘든 귀한 음식인데요.
성게알을 밥에 올리고 간장과 참기름만 넣어 비비면 영양 만점의 별미밥이 됩니다. 홍도에선 집집마다 꼭 두고 먹는 김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열기 김치입니다. 지난 가을 김장김치에 넣어둔 열기가 아주 맛있게 살았습니다. 진장 담을 때 열기를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진장김치다 이렇게 여기서 여름에만 이렇게 먹어도 더 시원하고 더 훨씬 맛있어요. 뼈차 지금 먹어도 이 뼈가 다 삭아가지고 맛있어. 김치와 열기의 만남. 더운 날 입맛을 싹 돌게 해주는 게 진짜 홍도의 별미겠군요. 고기 잡으랴, 물질하고 장사하랴, 편히 밥상에 앉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워 시집장가 보내는 사이 반백년이 흘렀고 평생 손발이 닳도록 일한 바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장가 못 간 막내 아들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시골에서 사니까 일을 안 하고도 못 살지.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밥을 내가 죽는 날까지 밥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 안 해요? 지금 다 하고 저 밥도 먹고 다 살만 할 게 다 그게 다 행복이고 다 그것이 사람 사는 맛이에요. 제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도움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좋으실 거예요. 그러죠. 든든하죠. 아들이 있으면 아 든든히 좋다고. 섬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섬 사람들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켜켜이 세월의 흔적을 몸에 새기며 섬의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흐릅니다. 조그만까지 운무가 이렇게 쫙 껴 있었는데 경치가 참 좋았습니다. 수천 수만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이 자연 속에 고작 인간은 말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또 인생을 그렇게 점치고 가는 자신이 참 어색해짐을 느낍니다. 풍경은 그림 같지만 그 섬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질을 하기 힘든 해녀들은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를 손질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여기도 열기가 제법 많이 잡혔네요. 바로 손질해서 말려두어야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면 모두들 바빠집니다. 손에 들고 계신 게 이게 뭘까요? 아이고, 이 상어군요. 많이 잡았는지 잡아가지고 이것을 그 재물로 썼다고 옛날에는. 그 세양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할 때 겁나 비쌌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 죽상어 애는 등잔불 기름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싹 놔두면은 빨갛게 깨랑지면은 그러면 접지에다 놔두고 석회를 석회를 이렇게 탈탈 비대 비대갖고 접지에다 그 이 물을 비 그래갖고 딱 그거다 던기면은 불이 처음에 초 쏘는 건데로 이거 아마 현지 엄마 중국 같아. 홍도에 물과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들어섭니다. 집집마다 물탱크에 받아두고 쓰는 거지만 담수화 시설이 가동되면서 물 걱정도 덜었습니다. 돛단배에서 동력선으로 바뀐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 상해를 잡아갖고 예. 쫙 배 타고 쫙 육지로 쭉 폴로 댕겼어, 폴로. 그러면 뭐로? 돛달고 여기는 그때는 이 기계 통통통통 그런 데가 없을게 이렇게 돛을 반에다가 바람 따라서 저런 저 뭐 이렇게 돛을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폴로. 전에 그 전치상은 그랬어요. 며칠 걸려요 목포까지 그러면? 그냥 하루도 걸린 채 있고 이틀도 걸린 채 있고 그래가지고. 품삯으로 오늘은 죽상어를 받아오셨습니다. 큼직하게 토막 내 찜을 하신다는데요. 된장을 풀어놓고 자박하게 물을 부어 조림하듯 찝니다. 살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죽상어 찜이군요. 알밴 녀석이 잡혀온 날이면 상어알로도 음식을 만듭니다. 알이 보통 10개에서 30개 정도가 들어있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알은 이제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끼래 묶기도 하고 무채 묶기도 하고 그러지요. 얼마나 맛있기는 만은 마저 징하게 만나지요. 으깨놓고 보니 달걀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밀가루와 부추를 섞어 전을 부치신다는데 약간 독특한 향과 맛이 나겠군요. 이 전을 제일 좋아하는 건 막내딸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딸 모두 육지로 나가 살고 있는 터라 어머니 곁에는 이제 막내딸 혜경 씨만 남았습니다. 아, 우리 혜경이 아주 좋다, 멋지다. 좀 사진에 칼라에 들어가고 좀 좋지? 응. 예, 그래. 예. 다섯, 여섯 살. 거기서 성장을 멈춘 딸은 평생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삽니다. 내려서는 말을 못할 때는 어찌한지 몰랐는데 이제 커서 먹게 이제 말을 이렇게 애가 누구더라고요. 몰라갖고 병원에도 한 번도 못 데리고 가고 차게요. 딸 수미로 뭣도 이제 갖다 주고 그렇게 저 딸 수미로 사지요. 엄마가 좋아요. 응? 아이고 우리 혜경이 어쩔까. 우리 혜경이는 불쌍한 우리 혜경이 어떻게 할까. 예, 그래. 예? 나는 엄마하고 같이 살고 좋아요. 예? 여든의 어머니가 오늘도 마흔의 딸을 위해 밥상을 차립니다. 딸의 시간은 멈춰버렸는데 어머니의 시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렇게 밥상에 마주 앉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어머니는 자꾸 애가 타는데 속모로는 딸은 늘 웃습니다. 나가 저 마음 같으면은 꼭 같이 갔으면 이겨버리고
갈 텐데 이것을 띠놓고 가면 어떻게 내가 하냐 그거 걱정이 항상이면 걱정. 아무리 힘들어도 늘 웃는 착한 딸을 위해 어머니의 할 수 있는 건 허락된 그 시간까지 함께 웃어주는 것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핏빛 같은 노을이 섬을 감싸면 그제야 홍도가 왜 홍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된 삶은 끝날 줄 모르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언젠가 그 상처에 딱지가 안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바다만 보면 진저리를 치는 조복래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물이 빠지고 바위에 새까만 흙다개비와 거북손이 머리를 내밀면 어김없이 아들을 앞세우고 바다로 나옵니다. 물질을 그만둔 뒤로 날만 좋으면 이렇게 바위에서 해조류를 따러 나옵니다. 꽉 찼어요. 굴뚝도 있고 저기 배말도 있고 홍합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라도 더 캐려고 어머니는 경사진 바위를 누비고 다닙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게 평생 해녀로 살아온 어머니의 산 경험입니다. 굴 벗이 돼요, 이것이. 굴이 일종이죠. 그런데 굴보다 더 맛있어. 굴은 이 맛이 안 나요. 굴은 이 맛 안 나. 이거는 굴통, 바로 굴통이란 말만 하고요. 따개비의 일종인 굴통과 배말을 집중적으로 챙기시더니 조금 쇠버린 갱피까지 어머니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바위에선 무서울 게 없던 어머니지만 배만 타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바다 약간만 쳐다봐 심장이 끓어. 바로 앞에서 남편이 터에 태풍에 쓰러간 데 보고 그 심장이 찢겼어. 자식을 육남에도 할 때 말로는 표현을 저 무정한 바람아. 40년 전 홍도를 덮친 태풍이 고깃배를 피신시키러 나갔던 남편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나이 35. 눈앞에서 남편을 빼앗아간 그 바람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태풍의 길목 한가운데 위치한 홍도는 그렇게 늘 위태로운 삶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 나이가 2살,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식 6 홀로 키우느라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들 공부시켜 육지로 내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 멋있는 놈은 잘 자리. 물질하랴 장사하랴 숨가쁘게 살아온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했어도 배는 한 번도 굴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니가 예물 때 바다에 살려고 힘들었지. 힘들지. 성인 성인도 해먹기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 나는 아프게 이런 거 못한다니.
그렇습니다. 자식 여섯을 무사히 키울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바다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버님? 아, 좋았어. 우리 애기 아빠는 너무너무 좋았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깝고 말하면 못하겠어. 바다가, 바다가 원수제.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으면 하고 노래가 있잖아요. 무정한 그 바다를 어머니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말조림은 가난한 해녀 어머니가 가장 손쉽게 만들어 먹었던 흔한 반찬이었습니다. 참기름에 볶으니 조금씩 더 맛있게. 이거만 튀기면 된 거야. 다개비의 일종인 굴통은 끓이면 국물이 뽀얗게 우러납니다. 시원한 국물이 숙취 해소에 그만이라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쌀이 아니라도 이거 파요. 태그씨. 이거 배지요. 하얀. 국물이 이렇게 꼭 쌀뜨물 같잖아. 이거 연양분이에요. 이거. 굴통으로는 국을 끓여 먹는 게 보통이지만 배말 삶은 물과 섞어 죽을 끓여도 별미입니다. 비싼 전복죽이 부럽지 않을 만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갱피는 홍도 바위에서 흔하게 자라는 애초인데 살짝 데쳐서 무쳐 먹습니다. 그 조리 좀 봐. 무칠 때 거북손을 삶아서 함께 넣는데요. 이 거북손이 게살보다 부드럽고 단맛이 난다는군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 홍도에선 귀한 대접받는 거북손 갱피 초무침입니다. 바다 때문에 울고 또 그 바다 덕분에 웃으며 사는 동안 눈물은 마르고 상처는 마른 버짐처럼 온몸에 남았어도 한 번도 이 섬을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에 가기 싫어. 가기 싫다고. 여기서 살고 싶지. 안 좋은 추억 있지. 남편을 갖다 이렇게 쓰니까 안 좋은 추억도 있지만은 많이 더운 거라. 그래도 시시때때로 안개가 홍도를 삼키지만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려 섬 사람들은 고단한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 바다가 살아가는 희망이고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애들이 많네. 이게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연이 수반을 해준다는 거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애들과 자연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하. 아, 유니폼도 대단하십니다.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있는 거 지금? 네, 지금. 무슨 교육? 홍도 아이들이 지금 섬만 살지만 정확히 이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똑같은 고등이 아니라 같은 고등이어도 얘는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는지 네, 아, 이거 진짜 눈으로 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어떻게 그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함께 지키고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이 아이들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뭐야? 이야, 요만한 괴가 있구나. 작은 게도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울타리. 울타리? 이건 뭐야? 울타리. 어디서 만가?
울타리 고동? 울타리 고동. 울타리 고동. 어, 근데 개울타리 고동. 개울타리. 이런 것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걸 느껴? 생명은 소중하구나. 아, 멋지다. 식었다, 그지? 생명은 소중하다. 껍데기를 잡았어? 같이 까매졌다.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할 이 아이들 덕분에 홍도의 내일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 건강한 생명력으로 고단한 인생길 지친 사람들에게 홍도가 위로를 건넵니다. 그 섬이 거기 있어 참 다행입니다.